유족들과 동료들은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경찰의 강압 수사에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청장님께서 진심 어린 사과를 지금이라도 표명하시겠습니까? 우선 그 돌아가신 분과 그리고 그 유가족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진심으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의 네. 책임에 대해서 사과하시겠냐고 여쭙습니다. 그거를 경찰 책임과 연관지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고 양회동 씨의 억울한 죽음은 건설로조에 대한 경찰의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폭력입니다. 양회동 씨가 분신을 했던 5월 1일은 검찰의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날이었습니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예. 구속영장 청구 사유도 알고 계시죠? 네. 공동공갈 혐의였습니다. 사측을 협박해서 고용과 단체협약 체결을 종용했다라는 건데요. 경찰이 양회동 지대장이 협박했다고 하는 건설사 대표들이 처벌 불원서 작성한 사실 청장님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고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아마 그거는 우리 수사 이후에 실질 심사를 앞둔 그 인터벌이 있는 그 이후 네, 날짜입니다. 구속영장에 네. 기재된 업체 네 곳 중 두 곳이 예. 제출을 했고요. 강원도 지역 유관 건설업체 15곳의 관계자가 4월 말에 예, 양 지대장과 건설로조 간부들에 대해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양회동 지대장이 철강팀장으로 9개월간 근무했던 건설사 대표가 강원경찰청에 직접 항의도 하셨어요. 건설사 대표가 경찰 진술에서 강요는 없었다라고 했는데 본인 진술과 다르게 전임비 가늘치라고 기재했냐 왜? 라고 하셨고 열사 분신 이후에도 다시 전화를 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경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인 꼴이 됐다 라고 항의를 하셨습니다. 네, 의원님 이거 선후관계를 좀 사실은 정확히 해야 됩니다. 저희 경찰 수사 단계는 변호인 입회하에 진행이 됐고 조사 열람 다 했고요. 지금 불원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네, 불원서는 수사 마치고 영장 청구 이후라는 이후에 거잖아요. 그 철거팀장으로 9개월간 근무한 건설사 대표가 네. 경찰 진술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라고 항의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었고요. 실제로도 건설사 측에서 양회동 지대장이 현장에서 실제로 근무를 하면서 노사 안전점검 회의도 참석하고 현장 인력 관리도 하고 공정 관리도 하고 이런 팀장 업무를 수행을 했다. 그리고 팀장 고용에 따른 임금 지급과 노조 지대장 업무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현장을 이탈을 한 건 노사가 합의한 상황이다 라고도 확인을 해줬습니다. 맞죠? 부정하시지 않죠? 이 사실관계. 네, 그거는 앞으로 이제 지금 수사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한번 결과를 경찰이 지금까지 싶죠? 수사를 네. 해서 수사를 하다가 사람이 죽었는데 그거를 아직도 수사 과정에서 보자고 하시면 아니, 정말 당혹스럽죠. 네네. 경찰이 건설사를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진술서를 조작하고 이 조작된 근거에 따라 부당한 수사를 했다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네. 경찰청장께서는 법률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하셔야 합니까? 글쎄요. 뭐 그 아직 그걸 예단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까? 네. 제가 물어본 건 그 절차에 대한 건데요. 어떤 조치를 법률적으로 취해야 되냐라고 여쭤봤는데 허위 조작 수사를 진행한 경찰의 비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규정을 모르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재판 결과를 보고 그에 상응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지금 회피하고 네. 계십니다. 경찰이 주장하는 공동공갈의 피해자인 사측의 입장이 굉장히 명백합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혐의 적용을 하기 위해서 세 차례나 소환 조사를 했고 평범한 가장을 범죄자로 몰았고 그 끝은 그 가장의 죽음이었습니다. 어제 양회동 씨의 그 연결식에서 중학생 쌍둥이 자녀가 편지를 쓴 것이 공개가 됐습니다. 커서 효도하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아빠한테 잘한 게 없는 것 같아서 후회가 된다. 나 몇 년 뒤에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데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걱정되긴 한다. 그래도 내가 우리 집의 가장이니까 앞으로 열심히 살게. 경찰의 이런 무리한 수사가 이 중학생 쌍둥이 자녀에게서 아빠를 뺏어가고 이 가장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겁니다. 고인이 노조 동료들에게 남긴 유서에서 정당하게 죄 없이 노조 활동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공갈이란다.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존엄이 훼손된 자괴감이 너무 컸던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국민을 지켜야 하는 대한민국 경찰이 대통령이 지시한 건폭 때려잡기 실적에 눈이 멀어서 국민을 범죄자로 몰아갔던 그 탓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강요가 있었다면 양 지대장이 사측에게 강요한 게 아니라 단체 협약이 공갈이었다라는 경찰의 혐의 강요가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경찰청장으로서 위법이 명백한 혐의 씌우기, 끼워 맞추기 수사로 한 명의 국민이 억울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유족과 국민들께 사과하시겠습니까? 어쨌든 고인이 되신 그 양회동 분의 죽음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경찰이 무리한 수사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정말,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 정말 참담합니다. 네. 저는 인면수심이라는 말밖에 떠오르지가 않는데요. 양회동 열사건만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사례들이 차고 넘치는데 몇 개만 좀 말씀드릴게요.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이 영종도 건설 현장 소장들에게 건설 현장 노조 관련 피해 사항이라고 문건과 양식을 배부하고 작성 방향까지 안내하면서 신고를 종용한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확인한 걸로는 다릅니다. 그거는 양식이나 그 내용을 보시면요, 저희 경찰이 작성할 수 없는 양식으로 저는 그렇게 여기 제가 다 자료 갖고 왔습니다. 제가 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전국 경찰이 건설 현장을 다 들쑤시고 다니면서 건설사도 바라지 않는데 고소 좀 해달라 라고 하고 다닌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고소 사주 아닙니까? 네, 그 부분이 있다 그러면 자료를 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네, 한번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또 있습니다. 5월에 대전경찰청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작성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단체 협약 시 피해자들에게 협박 또는 해약을 가한 사실이 없지만 이라고 확인을 하면서 동시에 전임비를 지급하지 않을 시에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생길 수 있는 정황이 충분히 예상된다. 없는 사실을 예측을 하면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경찰의 상상력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범죄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범죄 사실의 인정은 감정이나 추측이 아닌 증거에 의해야 한다. 라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인 증거재판주의까지 폐기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경찰의 건설로조 때려잡기가 우리 사회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용인할 수 있는 범위는 넘어섰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의 건폭지시 한 번에 200일 특별단속 그리고 올해 특진 대상자의 10%나 되는 50명 1계급 특진을 운운하면서 맹목적인 충성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순간의 영예 때문에 최악의 경찰청장으로 기록되는 일을 자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법한 건설노동자 차가 지금 당장 중단하셔야 되고요. 스스로 멈추지 못하시겠다면 국회에도 탄핵소추라는 네, 의원님 뭐 말씀 일정 부분 뭐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것으로 아는데 일부 표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 어렵고요. 지금 건설 현장의 이 불법 행위를 둘러싼 수사는 사실은 지난 21년도부터 시작됐던 부분들입니다. 이게 뭐 어느 날 갑자기 네. 네, 21년부터 시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은 좀 아무리 의원님이 네. 지나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리해 주시죠. 이게 무슨 사냥입니까 이게? 뭐가 지나칩니까? 혐의를 다 잘라쳐놓고 수사를 하다가 사람이 죽었는데? 네, 정리해 주세요, 용 의원님.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 이만희 의원께서 의사 진행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이만희 의원입니다. 뭐 동료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기관장의 어떤 답변 과정에서 본인이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인면수심이다, 사람을 사냥하는 거다 이런 식의 표현들은 정말 저는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의원님께서 답변 내용을 아니 근데 그걸 왜 이만희 간사께서 의사 진행 발언을 하십니까? 네? 뭘 하다니 뭘 하다니요? 무슨, 아니 그 이만희세요? 들어보십시오. 아니 이런 과도한 표현에 대해서 아니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우리 이만희 간사님이 아니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좀 과도한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표현 아니, 자체들이 맞지 않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니 속기록 삭제도 제가 요구를 하고요. 이런 발언을 하신 분에 대해 가지고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자제를 하실 것을 위원장께서 주시를 주셔서 아니 본인의 의견을 위원장이 무슨 자격으로 절제하라고 얘기합니까? 위원장께서 회의 진행하시면서 그럼 이런 기관장에 본인은 대해서 그런 뜻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사냥한다는 이런 표현이 나 뭐하든 마음에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만희 간사님 이건 과도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아니 의원 질의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맞지 않거나 과도한 표현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면 본인이 발언할 때 한다면 조용히 해요. 아 본인이 조용히 해서 발언권에서 얘기해요. 발언권 얻었어. 예? 발언권 어디서 하라고? 아니 그러니까 말 발언하지 말고 얘기하세요. 반말해. 간사님 몇 번이에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뭐가 몇 번이에요? 아니 발언에 대해서 시시콜콜. 아니 그러면은 간사로서
기관장에 대해서 이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데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이게 모욕적인 발언인지 아닌지 국민이 판단을. 제가 이해식 의원님하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정리를 해 주십시오. 아, 위원장님, 제가 네. 욕을 하지 않습니까? 아, 그 욕을. 이 내용에 대해서 속기록 삭제를 요청해 주시고, 이런 발언에 대해서 주의를 주시라고요. 아니, 그걸 어떻게 주의를 줍니까? 의원이 자기 아니, 생각을 발언하는 게. 아니, 그러면 그렇게나 얘기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그냥? 그리고 의원은 자기 발언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럼 그걸, 의원의 발언을 아무 제한도 없이 마구 살 수 있는 의원 겁니까? 의원 발언을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내리면서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합니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누가 보더라도 이런 표현들은 맞지 않고 과도하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경찰의 과도한 아니, 경찰의 팀장의 답변에 대해 가지고 나온 얘기를 인면 수심이라는 표현이라든지 사람을 사냥한다든지 이런 의원이 의원이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본인이 질의한 거니까 본인이 질의한 거를 위원장이 뭐 그걸 어떻게 아니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님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과도한 표현이나 맞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주의도 주시고 속기록 삭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걸 요청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해서 용해인 의원께서 그렇게 자기의 뜻을 피력하는 거를 위원장이 거기서 절제를 해라 또 속기록에서 삭제하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 제가 당연히 요청할 수는 없습니까? 아 요청을 하는데 제가 말씀도 못 드리는 겁니까? 요청을 하는데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요청을 하세요. 근데 그 요청도 의원들의 발언마다 평가를 해서 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평가를 해서 이게 이만희 감사님 상식적으로 듣는 과정에서 한두 번이 아니에요. 참기 지금. 어려운 내용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아니 지금 한두 번이 아니라고 우리 위원회 하면서 의원들의 말에 대해서 평가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 파행된 적이 몇 번 있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의원은 자기 얘기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럼 의원들이 발언하면 아무 생각도 없이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이의 제기도 못하는 겁니까? 아, 의원이 함부로 얘기하겠습니까? 본인의 이름을 걸고 얘기하는데.